도대체 여기다 무슨 짓을 한 겁니까? 맛있다고. 일반적으로 암수박이 더 달다고, 배꼽이 작으면 맛있다는데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면 오래 보관을 할 수 있다. 빨랑이. 하이하이 여러분,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려요. 그동안 제가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너무 경황이 없어서 영상을 준비하지 못한 게 어느새 4개월이나 됐더라고요. 죄송해요. 아유, 너무 자주 안 와서 가뭄에 콩같이 뜨뭇뜨뭇 얼굴 보이는 오유지만, 그래도 오늘 정말 열심히 정성껏 준비한 영상이니까 재밌게 봐주세요. 요즘 정말 살벌하게 덥죠. 막 습도까지 높아가지고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아요. 바로 이때가 여름철 과일 대표 선수 수박이 등판할 때죠. 올여름 울 카페에서도 아주 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수박 주스, 일명 땡모반, 그 메뉴 오늘 공유할게요. 땡모반은 태국식 수박 주스인데요. 그냥 수박만 갈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수박에다가 꿀이나 설탕, 그리고 소금도 살짝 넣은 상태에서 얼음을 넣어서 아주 시원하게 슬러시처럼 마시는 그런 음료예요. 사실은 전부터도 수박주스 안 만드세요? 뭐 이렇게 찾으시는 손님들이 좀 있으셨어요.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박이라는 과일 자체가 다 썰어넣고 쏙쏙 먹기는 너무 맛있고 좋은데, 이 큰 등치를 썰어서 손질해서 이 물 흥건해진 뒤처리까지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찔아찔하거든요. 그래서 좀 꾀가 나서 지금까지 요 핑계 줄 핑계로 안 만들고 있었어요. 그런데 올여름은 너무 더운 거예요.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어머, 생각외로 얘가 진짜 맛있어요. 먼저 맛있는 수박을 골라야겠죠? 우리가 마트에 가서 수박을 볼 때 누구나 하는 방법, 두드려보는 방법이 있겠죠? 아무리 두들겨봐도 맛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, 좀 탁한 소리보다 이렇게 통통통 약간 맑은 그런 울리는 듯한 청명한 소리가 나면 그건 잘 익은 수박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요 뒤쪽 요게 배꼽이거든요. 배꼽이 작으면 맛있다는데 얘는 아예 배꼽이 거의 소멸지경이에요. 얼마나 맛있을지. 꼭지가 신선하고 말라비틀어지거나 떨어지지 않은 요 부분이 좀 쑥 옴 푹 들어가 있는,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. 요렇게 돼지꼬리 같이 꼬인 수박은 암수박, 그리고 일자로 서 있는 꼭지는 수수박. 일반적으로 암수박이 더 달다고 그러네요. 이 색깔이 선명하고 요 줄들이 고르게 있는 애들,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, 이렇게 1인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이 큰 수박 언제 다 먹어, 그래서 마트에 가면 반쪽 잘라가지고 이렇게 랩 씌워서 팔잖아요. 웬만하면 그건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수박은 정말 칼이 들어가서 이 칼이 닿는 그 순간 벌써 얘는 세균이 이제 번식할 여건이 되는 거예요. 만약에 그런 걸 사오셨다 그러면 한 1cm 정도 두께로 그 단면을 다 잘라내버리세요. 그렇게 해서 그건 버리고 그 나머지 부분을 잘라서 빠르게 드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수박을 사오셨으면요, 얘를 통째로 냉장고에, 전 늘 그렇게 했는데 잘못된 방법인 거 이번에 알았어요. 냉장고에 보관하시지 마시고요, 그대로 선선한 그늘진 실온에서 보관하는 게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래요. 냉장고에 얘를 넣으면 영양소가 많이 빠져나가고 파괴가 된대요. 썰어서 웬만하면 바로 드시고 남는 거는 그대로 다 조각을 예쁘게 내서 이렇게 밀폐용기에 넣어서 보관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리고 또 나머지 반 정도는 꽝꽝 얼려가지고 두세요. 조각 낸 걸 꽝꽝 얼리면 오늘 우리가 만들 수박 주스가 바로 그걸로 만들면 너무 좋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요, 이거 실외에다가 이렇게 통째로 보관하실 때 꼭지를 자르고 그 부분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면 이게 숨구멍을 막아줘서 얘가 좀 더 오래 보관을 할 수 있다네요. 솔직히 전 그냥 수박만 갈아서 만든 거는 조금 제 입엔 밍밍하고 그렇게 맛있진 않았어요. 그래서 좀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거저거 고민을 하다가, 그래서 찾아낸 우리 집 수박 주스 땡모반의 킥, 바로 생강청이에요. 어디서 생강즙을 넣는 분을 봤어요. 생강즙이나 아니면 생강 그 가루 있잖아요, 그걸 넣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생강청, 우리 왜 생강차 만들 때 쓰는 그게 있어서 그걸 한 숟갈 넣어봤거든요. 그랬더니 꿀도 넣지 않고 설탕도 넣지 않고 그거 한 숟갈만 넣으면 그걸로 충분히 달콤하고 굉장히 복합적인 맛이 나오더라고요. 제가 이걸 준비했더니 저희 손님 한 분이 딱 드시다가 눈이 땡그레져가지고, 사장님 도대체 여기다 무슨 짓을 한 겁니까? 이러고 물으시더라고요. 맛있다고. 그래서 제가 이 방법으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재밌고 만들어 보세요.
콜 팔로미. 자, 보세요. 짜잔. 그 라인대로 자르니까 이렇게 씨가 쫙 나 있죠. 쓸 만큼 드시고 남는 것들은 냉동칸에 이렇게 해서 넣어 두시면 나중에 언제든지 돌려뒀다가 주스로 드시면 되겠죠? 오늘 오유의 킥 보이시나요? 여기 그 시중에서 파는 생강차 있잖아요. 그거 쓰셔도 돼요.